본 방송은 광고, 후원, 협찬 없이 제 사비로 제작한 영상이며 주관적인 입맛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의 아들 유튜브 스타 광양맛집 1분 컷의 CP 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새로 오픈한 아주 핫한 식당 중마동 시영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민속식당입니다. 깔끔하게 준비된 밑반찬과 홍합탕 기본찬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홍어 삼합 35,000원, 두툼한 고기, 잘 삭은 홍어와 그리고 익은 김치가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잡내 없는 고소한 돼지고기도 훌륭하고 일반 식당에서 만난 홍어 삼합과는 결도 다르지만 격이 다른 홍어 삼합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기대 이상의 만족도에 홍어 삼합 한 점을 먹고 고민 없이 고등어 구이로 주문합니다. 고등어 구이 2만원, 잘 구워진 큼직한 고등어 위로 맛깔나는 소스와 파와 깨가 올라가 있습니다. 서비스로 주신 꼬마까지 이미 한상 가득 차려졌는데요. 통 오겹구이까지 주문합니다. 통 오겹구이 1인분 15,000원, 두툼한 고기 덩어리의 비주얼이 훌륭합니다. 육즙을 가득 품고 있는 통 오겹살을 잘 잘라서 묵은지와 버섯과 함께 구워 먹으니 정말 예술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다음날 해신탕까지 먹으러 찾아왔습니다. 해신탕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해신탕은 재료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기본 8만원부터 15만원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연산 능이버섯과 오리, 문어, 가리비, 전복 등으로 구성된 15만원 해신탕을 주문했습니다. 신선한 문어, 직접 채취하신 능이버섯 등등 엄청난 식재료에 정성까지 담긴 해신탕의 맛, 국물 한 숟가락에 부모님과 할머님을 모시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니, 못하겠습니다. 제가 먹어봤던 그 어떠한 메뉴보다 독보적입니다. 죽기 전에 꼭 드셔보셔야 할 음식이라 소개하겠습니다. 중마당에 오시면 꼭 민속식당 찾아오셔서 다양한 맛있는 안주들도 맛보시고 특히 이 엄청난 해신탕 가족들과 함께 맛보시는 거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